집에서 놀면서 TV를 보던 진구는 아빠에게 공부 좀 하라는 잔소리를 듣는데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지만 집중이 안 되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바람 쐬다가 엄마한테 또 잔소리 듣는 진구. 그리고 도라에몽까지 다리 떨지 말라면서 잔소리를 하죠. 진구는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화내면서 아무도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게 하는 도구를 달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도구를 꺼내주려다가 다시 넣어버리고는 이런 도구는 안 쓰는 게 좋다고 말하죠. 하지만 진구가 조르자 어쩔 수 없이 도구를 꺼내주는데요. 이걸 쓰면 길가의 돌멩이 하나처럼 인식돼서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죠. 진구가 모자를 쓰자마자 도라에몽은 진구를 의식하지 못하고 나가버립니다. 심지어 진구가 잡고 흔들어도 왜 몸이 멋대로 흔들리지? 하며 놀라죠. 진구는 아빠에게 놀러 나간다고 당당히 말하지만 아빠는 인지하지 못하고 엄마도 간지럼태워 보지만 역시 진구가 한 짓임을 모르죠. 또 변태처럼 이슬이 공부하는 걸 코앞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야구하러 가는 통통이랑 비실이도 넘어뜨리는 진구. 진구는 야구장에 같이 있다가 비실이가 던진 공에 맞기도 하고 비실이에게 발피기까지 하지만 비실이는 왜 여기 돌이 있냐며 투덜댑니다. 강아지도 그냥 돌인 줄 알고 오줌 싸고요. 집 앞에 와서도 물벼락을 맞게 되죠. 진구는 도라에몽을 만나서 반가워하면서 이걸 벗겨달라고 하지만 역시나 진구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냥 부딪혀버리고 마는데요. 저대로 평생을 혼자서 살아야 한다면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겠네요. 진구는 이 모자를 벗고 다시 원래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컵라면이 있길 기다리는데 빨리 나오라는 소리에 놀라는 진구. 퉁퉁이가 부른다는 소리에 학교 뒷산까지 급하게 가보지만 겨우 나무에 오른 걸 자랑하려고 부른 거였네요. 그리고 진구가 웬일로 겁도 없이 바른말을 합니다. 퉁퉁이는 화가 나서 올라가 보라고 하지만 진구는 라면 핑계로 도망치는데요. 도라에몽에게 달려가서 징징대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 정도는 쉽다면서 도구를 꺼내주는 도라에몽. 부메랑은 던지면 되돌아오는 도구라고 설명하면서 시간을 설정해서 이 모형을 주머니에 넣어둔 뒤에 컨트롤러로 가고 싶은 곳을 찾아서 버튼을 누르면 세팅한 시간만큼 그 장소에 머무를 수 있는 도구죠. 그러면서 순간의 스릴을 느끼기 위한 도구라고 설명하는데요. 잠깐 다녀오는 거니까 안전하다면서 나무 꼭대기를 목적지로 잡고 설정은 30초로 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자 방에서 사라지고 나무 꼭대기로 이동하게 되죠. 하지만 손이 저려서 오래 매달리지 못하고 떨어지고 마는데 지면에 닿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방으로 돌아왔네요. 진구는 재미가 들려서 초고층 빌딩에 20초간 다녀온다고 하고 빌딩 위에 있다가 겁도 없이 20초쯤 됐겠다면서 뛰어내립니다. 그 뒤로 사자가 있는 곳에도 가보지만 실수로 그대로 20초로 맞춰져 있어서 사자에게 죽을 뻔하기도 하죠. 그리곤 겁도 없이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니는데요. 도라에몽은 안전하다고 했지만 나무에서 떨어질 때도 또 건물 옥상에서 떨어질 때도 5초만 늦었으면 진구는 즉사했을 텐데요. 도라에몽이 진구를 제거하려고 안전하다고 거짓말한 건 아닐까요? 다 같이 모여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 진구네 가족. 진구는 거의 먹지 않았지만 배부르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아빠랑 엄마가 걱정하셨다는 도라에몽의 말에 그치만 안 먹고 싶은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는 인성 터진 진구. 아까 잔뜩 간식을 먹어서 밥맛이 없었던 거죠. 도라에몽은 어쨌든 엄마랑 아빠가 걱정하시니까 진구가 저녁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도구는 지나가는 모든 걸 끌어들여 다 삼켜버려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블랙홀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도구를 열어서 안에 있는 작은 블랙홀을 집으며 조금만 써도 효과가 엄청나다며 진구에게 먹이는데요.
블랙홀을 먹자마자 배고프다며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친구들에게 밥을 여섯 그릇이나 먹었다고 자랑하는 친구. 퉁퉁이는 겨우 그 정도냐고 비웃으면서 본인은 열 그릇 먹는다고 하죠. 그러자 진구는 자신은 스무 그릇 먹는다고 도발하는데 심지어 먹기 대회를 열기로 하죠. 진구는 대회에서 이기기 위해 집에 와서 이렇게 큰 블랙홀을 먹는데요. 그 후 산처럼 쌓인 만두도 다 먹고 과자도 다 먹고 단팥빵까지 클리어하고 대회에서 간단히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곤했는지 집에 와서 낮잠을 자는데 진구 몸속에 있는 블랙홀 때문인지 물건들이 입으로 빨려 들어가죠. 의자부터 책, 가구도 한 입에 삼켜버리고 심지어 진구 방에 놀러온 이슬이까지 진구한테 먹힐 위기에 처하는데 모든 걸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뱃속에 있는 진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삼켜야 멈출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